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앤디 필터 그거 가져왔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아이고, 또 잘못 열었다. 매번 이거 잘못 열어. 오른쪽 왼쪽 위치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앤디 필터를 날씨 좋은 날 가겠다라고 뭐 그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뒤로 미뤄졌잖아요. 물론 제가 생업 하시는 거 아시죠?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거. 편의점 일 때문에 바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갈 수 있는 날을 좀 잡고 싶었는데 오늘이 날씨가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앤디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왔어요. 디자인 미니 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을 때까지 계속 영상 만들고 있어요. 아시죠? 지금 보시는 데는 디자인 미니 3 프로 실험실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터를 지원받았잖아요. 제가 광고를 받게 됐어요.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느냐,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필터를 지원받았습니다. 이거를 받고 나서 영상을 찍으려고 날 좋은 날을 찾았는데 계속 비도 오고 여건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계속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아끼다가 똥되지? 아니 아무나 안 만나려고 하다가 아무도 못 만난다? 뭐 그런 느낌처럼 돼가지고 오늘 해도 떴고 11시에 출근하는데 출근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앤디 필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씨 엄청 덥네요. 자, 드론 켰고 얘도 켜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려야죠. 조리개는 저희는 1.7로 고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조리개는 고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셔터 스피드잖아요. 셔터 스피드는 앤디 필터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아, 해보세요. 진짜 내 눈앞에 있는 손 이 모양을 기억하시고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앤디 필터가 필요한 이유거든요. 적절한 셔터 스피드가 얼마냐? 프레임 곱하기 2입니다. 저희는 액티브 트랙부터 모든 것들이 30프레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30프레임 곱하기 2, 60에 맞출 거예요. 셔터 스피드를 1에 60. 60초로 만들어야 돼요. 60초로 만들면은 이렇게 밝은 날에서는 전부 다 하얗게 나올 겁니다. 영상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오토를 끄고 F1.7, S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ISO 마저 얘기를 드릴게요. ISO는 조미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센서에다가 조미료를 치는 거죠. 그래서 밝아집니다. 어두워지는 것보다 그냥 보이는 것에서 밝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조미료는 어두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잡을 수 있는 거 모션 블러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60분의 1초, 조리개 1.7 고정, 맑은 날이니까 ISO 100 이하는 안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적정 노출, 그러니까 하얗게 일어나지 않고 적정 노출을 맞추는 게 이번 목표입니다. 그 말은 지금 셔터 스피드를 강제적으로 좀 올려볼게요. 가장 빠른 게 뭐야?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올리고 그 다음에 ISO 조미료를 첨가하면은 밝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을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흔드는 거거든요. 자, 요거랑 셔터 스피드를 6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SO는 제일 적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밝아져요. 요거를 잡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앤디 필터, 예, 앤디 필터 사용할 거예요. 앤디 필터 가장 높은 거 지금 이렇게 세니까 1000으로 해볼게요. 아, 뜨거. 빨리 찍고 가야 되겠다. 아무튼 얘를 풀르고 얘를 끼면
잠깐만. 천은 너무 높은데? 이거는 32. 30 쪼개가지고 적게 들어오는 거죠. 노출이 조금, 괜찮네요, 노출. ISO 100, F1.7, 셔터 스피드 60분의 1초. 완성됐습니다. 흔들어 볼게요. 어때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자, 여기에서 저는 액티브 트랙 같은 거 할 때는 요거를 웬만해갖고 끼진 않아요. 올려볼게요. 오! 오! 아이고. 매번 요런 거는 가방에 잘 넣으세요. 액세서리 같은 거는 늘 가방에 잘 넣으셔야 됩니다. 꺼낸 ND 필터 꼭 요따가 다시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의 장점을 보여드릴게요. 4K 30프레임으로 맞췄습니다. 노출은 플러스 1.0이잖아요. 좀 더 과노출이에요. 밝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여기에서 맞출 수 있는 건 없습니다. ND 필터 다음 거를 착용하면 너무 어두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셔야 돼요. 아유, 뜨거워서 빨리 해야 되겠다. 포커스 트랙 액티브 트랙을 해볼게요. 액티브 트랙 고. 제가 한번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가자. 밀고 가볼게요. 보이지? 밀고 가는 거는 조금만 빨리 가면은 돕니다. 사실 높이를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를 테고 좀 더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더 낮출게요. 더 낮게 최저 비행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갔다 올게요. 아이고. 빨리 갈 거야. 나 너 밀고 가고 싶은데, 밀고 가고 싶으면 얘랑 정면에서 세요. 그리고 천천히. 얘가 후진하는 거는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고요. 자, 다녀왔습니다. 아, 근데 선풍기 나한테 해야 되겠다, 선풍기. 아, 내가 죽겠다. 자. 그 다음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왕창 올려볼게요. 액티브 트레일 끝내는 건 여기 스탑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스폿라이트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계속 돼요. 이때 조종이 잘 안 됩니다. 스폿라이트 눈을 눌러서 다시 한번 눈을 꽉 눌러서 그냥 꺼주시고요. 손착륙은 내 눈 앞까지 오게 한 다음에 손을 딱 내밀어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이때 다시 내리면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움직여도 되니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지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극단적인 비율을 위해서 ND 필터를 바꾸고 기본 필터로 기본 보호 렌즈로 바꾸고요. 바꾸는 순간 바로 저 날라갔죠. 여기에서 셔터 스피드를 뚝 내려버리고 조미료를 이제 넣은 거죠.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은 빛이 조금밖에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져요.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잖아요. 그럼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밝아집니다. 근데 지금 8000분의 1초로 바뀌었잖아요. 8000분의 1초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여기에서 조미료를 넣으면 됩니다. 이거 밤에 할 필요가 없네. 조미료를 여기에서 주면은 요 아래 M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얘가 생각할 때
적정 노출이 0이에요. 지금 1.3 추가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으로 이거는 0.3 내려갔다는 거고, 저는 조금 밝은 게 좋거든요. 사람을 찍는 거니까. 자, 다 넣고 날아가는 거 없죠? 이 상태에서 녹화를 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셔터 스피드를 엄청 올린 거예요. 그만큼 뭔가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선풍기랑 보다 싶어했어. 액티브 트랙 선착하는 거는 저를 이렇게 네모나게 하시면은, 저를 사람으로 인식을 하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사람 마크 있죠? 요게 사람을 인식한 겁니다. 요 상태에서 액티브 트랙 고를 누르시고 하면 지금부터 저를 쫓아와요. 저는 고도를 최대한 낮춰볼게요. 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조종은 됩니다. 물론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제가 말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조종은 더 잘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조종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자, 아까랑 틀린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겠습니다. 아, 빨리 뛸 거야. 와! 너 왜 이번에 늦게 와? 아씨. 아, 한 번 더 뛰어야 되겠는데? 이번에 얘 늦게 왔죠? 내가 볼 때 얘 늦게 왔어. 잘 쫓아와라. 간다. 야, 아픈 거지 말고. 자, 가자. 야, 너 어디서 와? 아씨, 아 힘들어. 야, 너 어디서 오냐? 아, 이 자식이. 아 힘들어. 한 번만 다시 달려볼게요. 얘 여기서 왔어. 여기서 한 번만 더 뛰어보겠습니다. 뭐 알아서 잘 내려오네. 더 내려가, 더. 야. 더 내려와. 더 내려와, 더. 그래. 자, 한 번만. 야, 잘 쫓아와. 가자. 어? 가자. 이거, 빨리 갈 거야. 자. 야, 너 어디서 와? 그 느낌 아시겠죠? 그거 만들려고 ND 필터 쓰는 거예요. 아, 더. 오늘 여기까지 하죠. 힘들어서 못하겠어.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힘들어요.